네, 요즘 디스크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추간판 변성증이라는 게 대표적인 디스크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크는 뭐니뭐니 해도 치료도 중요하고요. 꾸준한 재활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합니다. 몸짱 전도사, 건강 전도사 안홀동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홀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크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이 운동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주목하시고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동작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엉덩이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무릎을 굽히지 않고 뒤로 쭉 빼보세요. 엉덩이만. 네. 그 대신 허리를 곧게 피신 다음에 다시 허리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허리를 쭉 넣어주세요. 오케이. 다시 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해봤거든요. 허리가 너무 시원해요. 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 아, 이게 허리 운동이 제대로 되네요. 네. 이렇게 팔 동작까지 하면서.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방송 보시면서 가만히 보지 마시고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의 허리에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배를 쭉 내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쓴 상태에서 발을, 무릎을 굽히지 않는 게 오늘은 포인트입니다. 올린 상태에서 하나, 네, 둘, 네. 이 무릎을 펴주는 상태면 허리가 자극이 오거든요. 그래서 발을 교차하면서 하나, 둘, 네. 오른발, 왼발 10회씩만 하셔도 변성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단한 동작인데 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안홀동 선생님과 함께 오늘 추간판 변성증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동작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동작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서요. 추간판 변성증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TV 건강과 생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